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요. 호! 기회 있죠. 오른발로. 호! 그대로 왼발 한번 때려봤는데요. 호! 골대 맞았어요. 다시 한 번. 호! 호! 낮은 크로스 들어갔는데요. 호! 낮은 크로스인데요. 호! 왼발 맞아요. 전북은 이 준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 경기 수가 3개였습니다. 네. 대전은 올라오는 과정 5경기나 치렀거든요. 그를 비껴가면서 8강 경기를 치렀고 총 3경기를 통해서 영생구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전북의 역습입니다.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김창훈 잡았고요. 비었죠. 한번 잡고 그대로 오른발 시트. 깔끔한 가마차기 김창훈이 보여줍니다. 스코어 1대0. 김창훈의 오른발이 매섭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김창훈이 선제골을 기록했네요. 굉장히 다양한 리그들에 대해서 중계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잡았죠. 가슴으로 김창훈 3명이 둘러싸는데요. 그대로 오른발 마리까지. 기습적인 득점. 전북이 점수차를 벌립니다. 스코어 1대0. 이규동 결국은 해냅니다. 이게 이규동입니다. 그대로 건드리면서 대전이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전북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김창훈이 뚫고 나옵니다. 기회요. 김창훈 툭툭 치면서 부품 넓게 그대로 왼발 마무리까지. 원투 패스 끊어낸 수비. 기회 있죠. 기회 있죠. 그대로 오른발로. 일단은 그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왼발 한번 때려봤는데요. 왼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낮게 깔리는 골. 다시 한번. 전북 내줍니다. 낮은 크로스 들어갔는데요. 호! 짧은 패스 이어받았어요. 황승준 그대로 낮은 크로스인데요. 호! 접고 들어갑니다. 다리 한쪽으로 넣어줬고요. 문건호 잡고 한번 접고 그대로 왼발 공격까지. 이번도 전북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기적이에요 정말. 내줬고요. 이규동 장남은 왼쪽으로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까지. 전북 현대 킬더 게임 해냅니다. 스코어 3대0. 이건 쓰레기골입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보이네요. 김창훈 이번 경기 멀티골. 자신이 이번 경기의 영웅이 됩니다. 어린 선수들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유동 반대쪽으로 밀어줬고요. 202 오른쪽으로 공 잡았고요. 문건호 스텝 오버 이후에 낮은 크로스. 문건호 이걸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4대0까지 벌어집니다. 자, 쐐기를 박는 걸 넘어서 말뚝까지 박아버립니다. 문건호 방금은 사실상 개인기량에 의존했던 플레이였는데 그대로 깔끔하게 반대편을 바라봤던 슈팅. 전북의 네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문건호는 이번 대회에서 세 번째 득점이죠. 문건호 선수는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득점 부분에 있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